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기뱀장과 관련한 전력생산 기술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전기를 실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고작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존강과 그 주변강에 사는 전기뱀장어는 아마도 무려 3억 년 전, 그러니까 고생 때부터 전기를 이용하여 먹이를 사냥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인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 전기뱀장어. 지금부터 신비로운 자연을 어떻게 인류가 연구하고 우리 실생활에 도입하려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물고기는 형태가 뱀장어와 비슷하지만 분류학적으로는 오히려 매개에 가까운 칼고기 무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캄캄한 탕류 속에 살기 때문에 시력으로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를 레이더처럼 내어 먹이를 확인합니다. 전기뱀장어는 약 0.2초 동안 최고 860볼트에 이르는 약 1암페어의 전류를 흘려 먹이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작은 물고기 떼가 이런 고압 전류에 감전되면 순간적으로 즉사하거나 기절해서 물 위에 뜨게 되죠. 사람이라면 100볼트에 감전되어도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요. 실제로 인체는 0.7암페어의 전류에 0.3초만 감전되어도 조직이 손상되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뱀장어의 전류는 충분히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총은 안전 범위 내에서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가 충격으로 죽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죠. 테네시주 벤더빌트 대학의 동물신경학자 캐터니아는 전기뱀장어를 장기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1초에 1000매의 사진을 찍는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전기뱀장어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저속 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기뱀장어가 얼마나 강한 전류를 방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캐터니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악어의 머리에 다수의 LED 램프를 붙였죠. 그가 수족관의 전기뱀장어에게 모형 악어를 가까이 떠밀자 전기뱀장어는 모형 악어에게 곧장 달려들어 방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형 악어의 몸에 부착된 LED 램프들이 일제히 번쩍이며 빛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뱀장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관찰 기록은 독일의 자연과학자 훔볼트가 아마존강을 탐험하면서 1807년에 남긴 기록입니다. 당시 훔볼트는 아마존강에 전기뱀장어가 산다는 것을 알고 원주민 어부에게 그것을 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포획에 나선 어부는 30여 마리의 말과 노새를 끌고 전기뱀장어가 사는 강의 진탕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전기뱀장어들은 침입한 말과 노새를 향해 연달아 전기를 방전했습니다. 어부는 연속 방전으로 더 이상 방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전기뱀장어에 접근하여 5마리를 잡아 훔볼트에게 건넸습니다. 이때 말 2마리는 쇼크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나도록 전기뱀장어에 대한 연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훔볼트의 기록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지금은 다수의 수족관에서 전기뱀장어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개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뱀장어의 생체 발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강력한 전기를 내는 전기오로는 전기뱀장어 외에 전기가오리, 전기매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한 전류를 흘려 통신을 하거나 방향을 탐지하는 물고기가 몇 종 더 알려져 있죠. 이들의 전기는 온몸에 산재하는 다수의 전기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전기세포는 근육세포가 변형된 것이죠. 한 개의 전기세포가 생산하는 전류는 매우 약하지만 수십만 개의 전기세포가 내는 전류가 직렬로 연결되면 강전으로 방전하게 됩니다. 이는 건전지를 여러 개 직렬하면 고압전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어들은 제6감기관, 즉 전자기 감지기관을 온몸에 작은 구멍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뱀장어가 어떻게 고압의 전력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자 생체공학자들은 일반적인 배터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공 전기 발생 기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뱀장어는 전력 생산 연료로 오직 물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떤 공해 물질도 생성하지 않으면서 고압 전류를 만들죠. 근육 세포를 수축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지난 2월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과학자 대회에 참가한 스위스 프리보르크 대학의 과학자팀은 전기뱀장어의 생체 발전 시스템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 전기세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기뱀장어의 몸 전체에는 전기세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전기세포는 근육세포처럼 보이지만 근육으로서의 작용은 없죠. 이 세포들은 마치 소시지 다발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세포 속에서는 전류를 만드는 이온이 생성됩니다. 전기세포들 간에는 가느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평상시 관 내부는 양이온 용액으로 채워져 있죠. 이 양이온들은 관을 따라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데 고압전류를 방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양이온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흘러 고압에 양이온이 충전되고 이때 그 반대쪽에 자연히 음이온이 대량 대전되면서 고압전류로 방전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전류는 놀랍게도 사람과 말까지도 기절시킬 정도입니다. 프리보르크 대학의 생물물리학 전공자들이 발명한 인공전기세포는 전기뱀장어의 전기세포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들의 인공전기세포는 두 장의 투명한 플라스틱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양은 마치 포장재로 쓰는 뾱뾱이 필름처럼 생겼죠. 특이한 점은 그 뾱뾱이들이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판 하나는 적색과 청색 점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 판은 녹색과 황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착색 점들 사이에는 물과 이온 입자가 채워져 있죠. 두 판을 누르면 각 점에서 미약한 전류가 생겨나 일제히 직류로 흘러 고압이 됩니다. 스위스의 과학자팀이 개발한 인공전기세포는 100V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뾱뾱이 형태의 인공전기세포를 3D 프린터로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과학자팀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2017년 12월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미시건 대학의 과학자들과도 공동으로 연구를 했죠. 지금까지 전기뱀장어와 이를 모방한 전력 생산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뱀장어의 전력 생산 기술을 모방한 최초의 인공전기세포 발명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과학자팀은 인공전기세포의 성능을 더 높이는 것과 동시에 소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 인공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하, 해저, 화산 등에서 탐사 작업을 하는 로봇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의학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인공심장박동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생체발전소의 본격적인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일 뿐이죠. 신비로운 자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잘 맞물려 좀 더 많은 기술의 개발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